자, 우리 애기는 엄마한테 그럼 가난의 아픔 청산하러 왔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하나만 해. 하나만 해. 가난의 아픔 청산 하고 싶어요. 가난의 아픔이 뭔 줄 알아, 아가? 사실 너무 늦게. 안 느껴. 네가 버리는데 가난의 아픔은 지금 현실에 돈이 없고 이게 아니야. 아주 그냥 돈 많은 집에서 살아도 가난하게 한여로 사는 여자가 있다고. 막 자기 마음이야. 자, 윤정이란 여자, 너란 여자가 뭘 가질 수 있는 여자라고 느껴? 못 가져. 네가 그래서 만약에 부자 남편을 만나서 좋은 집에서 뭘 가져도 이게 내 게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결국은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다 잃어버려. 남편이 파산하고 너도 뭘 어떻게 하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와. 마음이 달아. 너를 수치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야, 너란 여자가 뭘 가져. 네가 치질해갖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잖아. 만약에 돈 많이 벌어서 그럼 놀고 있네. 니까짓 게 왜 이런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아기들 중에는요 돈이 진짜 많은데 나한테 올 때 수행 올 때도 그렇고 보면 항상 옷을 그래서 옷 좀 사입어 아가. 그러면 집에 명품 옷이 옷장에. 근데 그거는 못 입겠대.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 네가 무슨 그런 걸 입고 다녀. 명품 가방을 처박아 놓고 그걸 못 들고 다니고. 니를 그런 여자로 여기. 생각해봐. 명품 가방 명품 옷이 있어. 너 입을 수 있어? 명품 가방 없고 첫 가방 들고 왔어요. 만약에 있어 그러면 어때? 들고 나갔을 때 수치당할까봐.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왜? 너 같은 여자가 이러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괴로워서 못 들고 청가방이나 이런 거 들어야 돼. 네 존재를 거지라고 생각해. 다 빼앗긴 거지.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서 가지면 안 되는 여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를 수치스럽다고 버려. 그 마음을 느끼려고 그러면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 윤정이 떠올려봐. 거지고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는 여자. 걔 너 같아? 너 같아? 너 같으냐고. 넌 줄을 알겠는데 인정하지를 못하겠지? 인정하려면 어때? 인정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 인정하려고 하면. 거부감 들고 그 다음에 거부감? 두려워. 수치당할 것 같아. 그 여자를 인정하면. 자, 엄마 눈 보고. 거지라서. 거지라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여자라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여자라서. 너무 아파요. 다 빼앗긴, 다 빼앗긴, 다 빼앗긴 수치당한 여자라서. 수치당한 여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두려워서.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버리고 살았습니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거지인 윤정이를. 거지인 윤정이를. 수치스러운 존재인 윤정이를. 수치스러운 존재인 윤정이를.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가식으로 살았습니다. 가식으로 살았습니다. 있는 척. 있는 척. 없어도 괜찮은 척. 없어도 괜찮은 척. 가짜가 살았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정의를 다 버리고. 진짜 정의를 다 버리고. 거짓으로 살아서. 거짓으로 살아서. 삶이 허무했습니다. 삶이 허무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진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진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나로 살지 않아서. 진짜 나로 살지 않아서.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 바람길 틀어주세요.
안경 때문에 네 눈이 잘 안 보여. 정말. 자, 따라할 거야. 엄마. 엄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다 빼앗긴 여자. 다 빼앗긴 여자. 가질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여자를. 가질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여자를.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열등한 정의를. 열등한 정의를. 수치당한 정의를. 수치당한 정의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내가. 이런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내 여자가 내 여자 다 빼앗긴 내 여자가 다 빼앗긴 내 여자 수치당한 내 여자가 수치당한 내 여자 열등한 내 여자가 열등한 내 여자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 아픈 여자를 그 아픈 여자를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평생 동안 강한 척 외롭지 않은 척 안 가져도 되는 척 고집 부리며 인정하지 않고 미움 쓰며 살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매합니다 영채님 자매합니다 당신이 주신 소중한 정의를 약하다고 수치스럽다고 거지라고 열등하다고 여자라고 다 버리고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자매합니다 아파서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여자 정의가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다 빼앗긴 여자 정의를 나라고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여자가 너무 아파요 아파도 두려워도 인정하겠습니다 다 빼앗긴 정의가 바로 납니다 수치스러운 거지가 바로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정의가 열등한 정의가 바로 납니다 수치가 바로 납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바로 납니다 이런 내가 너무 아파요 아무리 아파도 고집 부리지 않고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아픈 정의로 사는 것보다 가짜로 사는 것이 더 아팠으니까요 이제 거짓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살겠습니다. 정의로 살겠습니다. 자, 인정한 게 좀 시원하지 아가? 그 여자 떠올려봐, 정의. 거지, 아무것도 없고 불쌍하고 비참해. 아프지? 이제 아프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있지? 너라고 인정해야 돼. 인정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막 두려움이 올라와. 막 수치당할까 봐. 그게 마장이야.
위협하는 거야. 인정하지 못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그 여자가 되는데 거꾸로 인식시키죠. 관념은.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인정하면 떨어져 나가요. 분리가 일어나. 그 여자로부터. 근데 네 이제까지 인정을 못한 거야. 그 여자를. 그래서 통으로 그 여자 자체로 산 거야. 그럼 그 여자는 약자지? 비참하지? 다 빼앗겼지? 그럼 그 여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 너무 아프고 비참한데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그 여자가 쓰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미움. 다 가진 여자를 보면 믿고. 그치? 잘난 사람을 보면 믿고. 미워. 그래서 미움만 써. 미움만 쓰니까 네 우주가 항상 미움으로. 미움의 첫 번째 돈이 안 와요. 두 번째 날 사랑해 준 사람이 안 와요. 미움 때문에 괴로움 겪어요. 이게 약자의 특징이야 아가. 엄마 강의 들었지? 약자 죽어야 된다고. 네 약자가 그 여잔데 죽는 방법은 인정하는 거야. 약자를 인정 죽이는 방법은 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 약자 될까 봐. 인정을 안 해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막 두렵지만 그게 마장인 줄 알고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그 정의가 나라고 인정해주면 분리가 일어나. 평소에 생활할 때도 너는 가면에 숨어있어. 선생님 할 땐 선생님이지. 인간 여자로 안 살아. 인간 여자로 살아야 돼. 인간 여자 윤정이. 다 빼앗긴 여자. 거지.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리고 살아야 돼. 헤라 엄마의 돗닦은 16년은 그 여자로 사는 거야. 나는 스승 헤라로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션하고 이럴 때나 그렇지. 보통 생활할 때 마음은 거의 인간 여자. 다 빼앗기고 아프고 수치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남존여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남존여비 아픔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여자가 죽어. 그때 무지 두려워.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두렵고 남들이 너 그런 여자니 수치 줄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수치스러운 여자가 되자 당하자 하고 딱 약자가 될 걸 각오하고 내려놓고 느끼는 거야. 그걸 얼마나 긴 시간 오래 계속할 수 있느냐가 너의 수행의 정도야. 그게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자를 나라고 인정할 때 두렵지도 않고 좀 아프지만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 그리고 행복해. 진실되게 사는 내가. 떳떳해. 당당해. 가진 거 없어도 난 당당해. 이렇게 돼. 그럼 편안해져. 그때부터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너한테 축복이 와. 좋은 일이 생겨. 그때부터. 영채님이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돈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점점 해결이 되는 거야, 아가. 근데 네 이제까지 너무 아프니까 그 여자를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얼굴이 항상 까매서 다녔어. 그게 뭐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하고 계속 싸워, 두려움과. 두려움을 버려. 너 그렇지? 계속 네. 버려. 두려움을 네. 계속 버려. 내가 아니라고. 두려움을 하고 아닌 척해. 안 두려운 척하고. 그러면 안 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약자가 너라고 인정하고 그 비참한 여자가 너라고 인정하고 하다 보면 그 아픈 정의를 느끼게 돼. 지금 편안해졌지 우리기? 봐봐. 마음 인정하니까 편안하잖아. 아가야 아픈 너를 사랑해. 엄마가 사랑하는 건 네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나고 이런 여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아픈 여자를 인정하고 그 아픈 여자로 살면 사랑스러워. 멋져. 아픔이 사랑이라. 아플 때 엄마의 자식이 되는 거야. 영채님의 자식이 되는 거야. 네가 아픔을 다 버렸어. 수치스럽다. 그래서 미움으로 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치? 너 그래서 엄마 미워했지? 네. 속으로 그치? 네. 사랑 안 준다고. 사랑 안 준다고. 야, 네가 사랑 받지. 자, 개미웠으면서 사랑해. 야. 엄마 논의 그때 드렸는데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워? 아니 그때 동영상에 엄마를 드렸는데 노래 다 갈라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야 엄마가 야 몸이 하나인데 나 혼자 그걸 다 어떻게 먹어. 같이 먹지. 그러니까 얘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미움이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준 건 하찮으니까 다 같이 나눠 먹고. 야 저 미야기가 준 그 뭐야 그 뭐지 아가 과자? 에그타르트 이것도 다 나눠 먹고
엄마 주는 거는 아가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많이 주잖아. 제가 자격지심이 보니까 열등인가 보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미움이 보니까 미움 상황을 만든. 어, 혼자 미움을 쓰는 거야. 아니 논이가 그래 그게 엄마. 미치겠다. 우리에게 너무 아, 부끄러워. 부끄럽지? 코미디야. 아가.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보니까 내가 약자고 내가 이렇게 빼앗기고 수치스러운 여자라 엄마가 날 사랑 안 해 이렇게 느껴. 네. 그게 아니야. 지가 인정을 안 하잖아. 그 아픈 여자가 나라고 인정하면 귀엽지. 근데 걔를 다 버리고 내가 걔가 불쌍해 죽겠는데 그 불쌍한 정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거를 홀딱 먹고 버려버려. 자기도 걔를 인정하고 걔로 살아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게 밉지. 왜? 그걸 인정해줘야 그 아기가 안 아프고 점점 아픈 게 치유가 되고 네 인생이 변한다 이 말이야. 자, 우리에게는 엄마랑 사랑받고 싶었지? 사랑 줘야지. 그대고 온 내 사랑. 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움은 너의 몫이야. 충분히 느껴.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냐. 두려워도 두렵다고,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나가야.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고 싶다고 못하나.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의 아픔을 다 알았으니 이제 괜찮아. 우리 애 기뻐. 그대는 다가와 가슴에 담비를 주었죠. 아고 이쁘지 우리 애기. 그대를 그려가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고 온 내 사랑. 아고 이쁘지. 이쁜 아가야. 너는 아파서 이쁜 거야. 넌 네가 아픈 아기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거야. 아픈 아기니까 엄마한테 왔단다. 우리 애기 사랑해. 얼마나 아팠니 우리 애기.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의 아픔을 알았어. 아픈 너를 사랑해.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정이야. 엄마한테 와서 쉬어. 애썼어. 다 내려놔.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아픈 너 받아들여. 그냥 거지야 나 두려워요 이러고 그냥 살아. 그래야 편해. 아닌 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애기.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그대고 온 내 사랑. 아유 이제 내 새끼 같은 애 엄마한테 왔어 우리 애기. 야 엄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 이렇게 오기를? 이래야 엄마 딸이란다. 진실해야. 이제 말해도 괜찮아. 두렵다고 아프다고 나 거지라 아프다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정이야.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정이야. 아가 시원하지? 봐 엄마한테 네가 찬사랑을 안 준 거야 그동안. 왜냐면 감춰. 거지가 아닌 척. 고상한 척. 나 이미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쁘겠어. 네가 내 앞에 와서 아니 어머님 식사하세요 이런 거랑 엄마 밥 먹어 이거랑 틀리잖아. 진짜 내 딸은 엄마 나 그지 아우 아파 엄마 미워 너니 혼자 먹지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귀엽잖아. 그래서 알았어 우리 알았어 막 이러는데 체면을 차려 벌써. 그건 사랑이 아니야. 가식을 떨어. 가짜가 와서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어 저 고상해요 더 뭐 가능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게 내 새끼인가 이렇게 올라오지 의심해. 너 그랬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내가 저를 다 아는데 왜 쟤 왜 저래 왜 저러지 갑자기. 너는 수치당할까봐 벌써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믿지 않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줘. 네가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한테 야 내가 너 거진 거 다 알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파할까봐. 근데 엄마가 요새 몇몇 아기들이 부정성 일으키고 약자 못 받아들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엄마가 방침을 바꿨어. 엄마 잘못이구나.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걔들이 먼저 열고 다가와주면 그때 해주려고 했어. 수치당할까봐. 근데 이제는 안 그러기로 했어. 딱 내놓고 얘기했고 야! 거지면 거지다 개구러. 이게 어디서 이게 까불고 고상한 척을 이게 이렇게 해서 죽이기로. 그냥 죽여주기로 했어. 어 아가. 너 얼마나 웃겨.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갇혀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떠올리고 사랑받고 싶은 거 온갖 가시가 다 쓰면서 이렇게. 맞아요. 세상에도 그래. 세상한테도 그래. 그랬었어.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을 열고 내가 이렇다고 털털 털면 세상 사람 절대 무시 안 해. 수치 안 주고 아 얼마나 아팠죠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데 막 교양 떨고 가식을 떨면서 아닌 척 이렇게 하는 여자를 보면 똑같이 해주지. 아 수치. 그래서 진짜 외로운 거야. 친구가 없고 그치. 아 쏙 시원하다. 아니 그걸 나를 몰랐어요. 예. 나 그러는 줄 몰랐어요. 아, 나 미치겠다. 그 강의 때도 얼마나 얘기를 해. 내가 그치. 그래서 네가 야, 네가 전공이 뭐였지? 얘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처음 만남이 내가 기억나요. 독일에서 날라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전공이 뭐야? 그랬더니 뭐 전공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래서 그때 얘가 얼굴이 시커매했어.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야, 어쩐지 네가 사촌 같다. 아, 그거 5년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을 나 기억하지. 너 처음 만났을 때. 왜냐면 네가 닉네임이 푸른 화로였어. 예, 예, 예. 근데 그 닉네임이 너무 아름다웠어 나는. 아 진짜요? 어. 아. 화로가 보통 빨갛잖아요. 근데 푸른 화로라고 서늘하게 졌더라고. 그래서 엄마 얘가 되게 예술성이 있고 아름다운 아기구나. 푸른 화로. 엄마 나 가식 쓸 것 같아 지금. 칭찬받으니까. 쓰지 마. 이미 알다. 그리고서 와 온 거야. 그래서 너는 아프리카어를 배우러 왜 독일로 갔니 내가. 네가 사촌 같다 막 이러고 체크했으니까. 난 생생 기억해. 그리고 네가 목숨 걸고 수행한다고 했던 것도 기억해. 그래서 나는 얘네를 철석같이 믿었어. 독일에서 외국어 하다가도 돌아왔고 돌아오라니까 오고 그때도 뭐 나한테 막 절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죽어도 깨닫겠다 막 이래서 난 믿었지? 아 진짜 하고 있어.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돈이 진짜? 없는 현실을 극복할 때 네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픔을 인정하는 게 무서워. 이게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이제까지 너 이제까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도 깨질 수 있지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 확 털면 되는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네가 그랬던 거야 계속. 이제 깨져서 그래서 오늘 앉아있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야. 새카만 게 벗어지고 좀 뽀샤시해졌어. 그래서 이것이 뭔가 닦였구나. 벗어났구나. 그래서 너는 거기 갇혀있으니까 아유 엄마가 약자고 수치스러워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가식 떨고 앉아있으니까 진짜 배기를 안 보여주니까 아픔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잖아. 아픔이 자긴데 아픔을 싹 감추고 사랑받고 뭐 고상하게 사는 척하니까 어떻게 사랑을 막 가짜한테 어떻게 사랑 좋아하고. 우리 애기 잘 돌아왔어. 엄마한테 진짜로 온 걸 환영한다. 이제 엄마 딸이 돼서 온 걸 환영한다. 기다렸지 우리 애기. 그래도 나고 안 되고 엄마한테 왔네 그치. 아가 상관없어 그런 건. 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너는 가짜야.
헛헛해. 그래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명품을 거치고 다녀도 눈동자가 맛이 가서 다니는 게 그거야. 그게 맛이 갔잖아? 어디 행복해 이게? 응? 참으로 살아야, 진짜로 살아야 아파도 행복한 거야. 어, 이제 진짜 백이 엄마 딸로 왔어. 아픔을 많이 느껴. 응. 그리고 네. 뭐가 있어? 코, 코. 그래, 너는 눈곱이 있어. 얘는 내가 콧물 닦아주고 그래, 이런 사이야. 이렇게 돼야 가시길 바로 이렇게 돼야 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많이 느끼고 네. 알았지 아가? 네. 응, 그리고 그 가난의 아픔, 열등의 아픔 계속 느껴봐. 그럼 점점 해결될 거야. 집착해서 막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 애써서 돈 벌 것 같으면 다 벌었어. 맡겨 영채님께. 아, 가난한 아픔을 더 느껴줘야 되나 보다 하고 더 맡겨 아가. 응? 네. 그리고 공부만 돼. 공부만 되면 네 앞길은 열려 아가. 알겠어? 엄마 따라갈 거야. 뭐야.